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을 조속히 수사해달라는 게시글도 올라왔는데요.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몇 개월째 핵심 관계자도 부르지 않고 있어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습니다. 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무주군 비선 실세 의혹의 핵심은 황정수 무주군수 당시 박모 씨가 군청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. 박 씨의 주변 사람들은 박 씨가 군청 채용 문제로 군수 부인과 통화하는 것을 봤다는 증언부터 그 야에 대한 이력서가 하면서 주더라고요. 거기 가서 이제 그 황정수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검증했으니까 그때 그쪽으로 가야 간다는 식으로 얘기. 무주 구량천 정비공사가 벌어질 것을 미리 알고 수백억 원 상당의 토석을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합니다. 제 차로 이동을 하는데 하천에 대한 설명을 쭉 하더라고요. 구량천 하천에 돌이, 이 돌이 들어간다. 500억 원 충분한 마진이 된다.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의혹으로만 도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책임자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군청 안팎에서 지목된 박모 씨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경찰도 지난해 7월부터 내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. 지난달 3일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 사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도 확보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그동안 일부 참고인들만 불러 조사했을 뿐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 씨와 그 측근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 사건은 이 사람이 뭐 인사도 관여했다, 공사도 관여했다.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, 이런 풍문들을 다 확인해야 돼서 더 걸리는 거예요. 수사가 8개월째 진행되면서 농단 의혹을 제기한 공무원 등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합니다. 이 사건을 하여튼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신속하게 수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문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박 씨도 자신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. 아니 지금까지도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. 제가 제 전화기를 1월 3일까지 갔어요. 앞서갔어요. 그럼 한 달이 넘었어요. 비선 실세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불필요한 소문과 의혹만 더욱 무성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